생일 축하합니다. 나라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나라에 생일 축하합니다. 나라 생일 축하해. 나라야 생일 축하해. 전시는 주인공은 위에. 라라랑 라라랑 라라. 어, 근데 이게 잠시만요. 라라 너무 깊지 않아요? 초부터 부를래요? 아, 초부터 부를. 아, 그럴까 봐. 나 이거 그리고 나라 좀 쉬게 돼 또. 얘는 그게 어디 있어? 여기. 아, 그 초심이. 여기 한 개 하늘밖에. 한 개. 케이크 너무 귀엽죠. 초코 라떼. 어, 잠금 풀어야 된다. 어. 오케이. 버니스 준비되셨죠? 간다? 어, 엄청 길다. 그렇게. 5, 6, 7.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강예리. 생일 축하합니다. 이제 이 친구는 잠시. 라라야, 안녕. 너무 귀엽다, 쟤. 아, 소개만 해줄게요. 좋아요, 그 좋아요. 여기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 제 파프 친구가 있고, 위에 고양이가 또 앉아있고, 사실 여기 개구리 있잖아요. 이거 저 제 방에도 있습니다. 어디? 방. 여기. 이거. 아, 어. 아, 이 친구 있지. 어, 이 친구. 그게 제 방에도 있는데 여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귀여운 친구입니다. 알다 보니까 네 방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근데 사실 저렇게 많이는 없긴 해요. 강예린 씨의 생일입니다. 이번에는 초록색 풍선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건 숲에, 숲에. It looks like we're in a treehouse right now. Treehouse. 그리고 제가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거든요. 마밤, 오늘 생 그 4옥 앞에 있는 생일 카페를 갔었어요. 오 마이 갓. 약 2시 반쯤. 마밤.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 그때 많진 않았는데 제 생일 그 케이크 티셔츠를 입으신 분을 뵀어요. 마밤. 무려 작년에 나온. 맞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다고. 근데 다 제 미션이 이거는 약간 막 그건 아닌데 그냥 가볍게 그냥 재밌으려고 저 혼자 하는 미션인데 그게 뭐냐면 어 들키지 않기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알아 몰래 가는 거. 몰래 가기. 007. 어, 몰래 가기가 제 미션이에요. 근데 실패하셨습니까? 성공을 했습니다. 오. 근데 네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하루가 아주 착착 진행되는 중인데 오늘 다들 방 뭐지? 방? 우리 다 룸? 아닙니다. 제가 지금 약간 뇌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의 라이브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으세요, 혜린 씨?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럴 필요는 없어. 왜냐면 그럽니다. 생일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네 마음대로 해. 이거는 진짜 찐 버니즈만 네 아시는 거예요. 스타일대로 해. 이거는 찐 버니즈만 아시는 꼭 나와요, 저희. 엄청 데뷔 쇼 아니에요? 근데 찾지 마요. 아니에요, 찾아주세요. 찾지 마요. 필연 냅둬요. 영어? 수학? 국어? 네 스타일대로 해. 싫어, 안 갈래. 싫어, 안 갈래. 싫어. 안 갈래. Come on, let's go. Let's go. 진짜 오랜만이다. Let's go. Anyways, 저도 저도 사실 카페 들렸어요. 들린 사람. 나 들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었어. 너는 아침에 어디 갔어? 나
근데 나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나 앞에 가서 맞아 들린 거 아니잖아요. 아니요 들렸어요. 왜냐면 저 인증샷도 찍었어요. 아 나도 찍을 걸. 나중에 보여줄게요. 나 안 찍었어. 저 혜린이 선글라스 낀 거 그 사진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귀여워. 진짜 그 사진 고르신 분 너무 제 취향이었어요. 어 이거 어디서? 했죠? 여기 냉장고에 쓰고 왔어. 어. 나도 쓰고 싶었는데 나는 용기가 없었어요. 킴민지 다녀감. 약간 내년에는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약간 엄청 떨렸거든요. 그래서 언니 여기는 거기 있고 여기 거기 있고 안에 있고 종이 있고 대단합니다. 혜린 씨는 귀여운 머리 하셨네요. 오늘 그러게요. 저 아기 회장님 머리네. 아기 회장 그거 1년치 다 모아서 올리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거의 초반 거부터 다 있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그 머리가 그 머리를 하고 왔네요. 그러게요. So cute. 이거는 약간 뭔가 특별한 날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개하시겠다? 아니요. 저 잘못했어요. 잠깐만. 그럼 저부터 할래요. 빠밤! 어, 뭐야. 생일 선물! 예! 사실, 요거는 관계 없다는 거 빨리 내려주세요. 안 나. 여러분 가져왔어요. 저희 다 가져왔어요. 지금 수은 니가 찾아야 돼. 그 버니즈 멤버들 제가 중간중간에 재채기를 할 수도 있으니. 이해합니다. 환장이니까요. 어, 이거 꺼내도 돼요? 그럼요. 이거 그건가 봐요. 오늘 아침에. 혜린! 근데 이거 다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강해! 자, 이제 집중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어, 까도 돼요, 여기서? 네! 원하신다면. 메인 선물이 딱 있습니다. 메인 다들 뭐 어, 일단은 아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가장 먼저 보였어요. 그 친구는요 스토리가 좀 있어요. 제가 오늘 일을 하고 왔거든요. 여기서 하고 오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거기서 혜린 씨랑 너무 찰떡인 거예요. Just do it. 네, 그래서 바로 기획해 왔습니다. 우와. 진짜 귀엽다. 오, 오. 근데 가방 오. 그 크레스도 돼요. 오. 미니백으로 포인트. 배치. 저 배지도 많이 가져왔어요. 배지. 따지. 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잖아. 저 이런 거 뭐라고 하지? 그 미니백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잘 쓸 것 같아요. 근데 짐은 어떻게 그렇게 적게 립이랑 진짜 신기해. 난 못해. 난 해보거든. 나도 약간 보부상이야. 무슨 안 된다더라. 아니 계속 짐 높게 돼. 메인을 저, 마지막에 저, 꺼내시는 거 같아. 저 절대 안 해. 너는 캐리어. 그건 편지예요. 그건 편지예요? 전 이것만 보여줄게요. 헬로 이게 편지라고 합니다. 편지 진심. That's right. I got you. 가지. 그러려고 가져온 거 사실. 타임. 채찍이 타임. 오케이. 아직. 내가 스탠바이 하려고 계속 하고 있어. 왜 저래? 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괜찮아. 제게. 편하게 해. 내가 지켜줄게. 아. 귀엽네요. 귀엽죠? 어, 오늘 헤어에 너무 잘 어울려.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어울리겠다. 해줄까? 해주세요. 해줄까? 해줘. 해줘. 하자. 해줘.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어. 진짜 귀엽지? 여기 하는 게 낫겠죠? 편하신 대로. 깻잎한 쪽에 하면 돼. 이거 맞나? 어. 오! 완성한 것 같은데? 어, 귀엽다. 그쵸? 잘 쓰겠습니다. 네. 저 하나 더 있어. 맞아? 작은 거 하나 더 있어. 작은 거 하나 더 있어. 어? 이건 보자마자, 어? 아, 이거는 강해진다. 이거. 아, 두 개다. 어, 두 개예요? 아, 이거 에피소드 있잖아요. 혜린 씨가 얘기해줘요. 어, 이거요? 궁금해요. 이거? 이걸 제가 배달 오고, 배달 온 날, 제 방 이렇게. 뒀거든요.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근데 혜린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어머 이거 귀엽다! 이래서 제가 어? 아 그랬나? 그거 네 생일 선물이야. 못 본 걸로 해. 이랬어요. 어, 근데 다행히 제가 기억을 못해요.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마치 처음 본 것처럼. 이건가? 아! 어 귀엽다. 귀엽죠? 냥냥. 양혜린이죠. 완전. 토마토 냥냥. 완전.
이것도 잘 쓸게요. 그리고 이건 내가 진짜 고심고심해서 고른 거야. 이게 메인인 거야. 맞습니다. 어? 이게 뭐지? 어? 빰빠밤 빰빰빰 This one 어? 제 세대 노래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아, 수영복인가? 맞아요! 어, 여러분과 이제 수영할 수 있어요, 저. 예! 어, 헤리스! 예쁘죠? 귀여워. 예쁠 것 같아. 어, 헤리니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완전, 그쵸, 그쵸. 부담스럽지 않고 딱이죠? 여기다, 오! 반바지 입으면 딱. 이거 입으면. 여러분과 제가 수영복이 없어서. 항상 그 티셔츠 입고 들어와요. 근데 이걸 입고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따로 파우치 하는 게 너무 귀여워. 그치? 옷 입고 들어갔어. 컬러까지 딱 보자마자. 어머, 잘 입을게요. 고마워요. 편지는 꼭 집에 가서 읽어봐요. 알겠어. 근데 혜린 씨 제 생일 편지 안 줬어요. 맞네요. 교환! 교환! 받아! 보고 있겠다. 오늘의 안전 교환! 오케이. 교환합시다. 기다리고 있겠어요. 교환하겠대. 난 기억한다. 왜냐면 편지가 이게 마음이 담기려면 많은 준비를 필요하긴 해요. 다음 사람 어디 있을지 맞춰보세요. Bless you. 저희가 언니 right timing please. 일찍 늦었어요 언니. 예쁜 혜린이 형 봐요 여러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선물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좀 더 빨리 해줄게. 너 괜찮아. 다음 사람 가위바위보. 아 혜린이 맞춰봐요. 어디 있는지. 어디 있는지? 여기. 너 아까 쳤잖아. 잠시만 내가 찾아볼게. 오. 어머 혜린이 맞았네. 언니 you're not fooling anyone. 오케이. 이것도 뭐지? 가방은 상관없고요. 아 가방과 상관없어. 나무 핑크 상관없고 그냥 이 블루 컨셉으로 이어서 블루 컨셉. 블루. 그리고 이것도 지금 열어보지 말고. 아 이거 지금 열어보지 말고. 어 이거는 나중에 열어보고. 이거 두 개는 지금 열어봐도 되는데 카드도 지금 열어봐도 되는데 지금 읽지는 말고 집에 가서 읽고. 좀 설명이 필요해. 근데 편지는 집에서 읽는데. 왜냐면 애들이 아 니네 편지 읽고 약간 감동했잖아. 혜인이 써준 편지 보고 약간 감동했어. 약간 아, 난 울었는데 한이언니. 난 감동 편지 잘 못 쓰는. 허만이 편지도 약간 감동했어. 난 한이언니 진짜 잘 써. 잘 써. Anyways. 까먹겠어. 감동. 갑자기 감동 타임. 이번 블루 컨셉을 하신 것 같아요. 귀엽네요. 오, 포장 한번. 굉장히 귀엽네. You can just pull it off of this. 피자도 더. 아, 그렇네. 좀 예쁘게 뜯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예쁜 포장은. 아이고. 오늘 옷이랑 저, 블루로. 가볼까? 어? 이거 뭐지? 아 이거는 서브 선물들. 서브 선물. 서브 선물. 이게 뭐지? 건물인가? 아, 아 안에 뭐가 있나 봐. 안에. 칠킷. 이게. 아. 헤리네. 타이밍. 괜찮아. 나쁘지 않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너무 귀여워. You can't fight. 제가 cheese. 파우치를 많이 쓰는데. 맞아. 파우치 짱만이죠. 잔뜩 채워 있네. 오! 오! 귀여워! 이런 거 못 봤다. 아, 이런 거 못 봤어요. 아, 진짜 와, 귀여워! 진짜 귀엽다. 아, 이거. 아, 아니다. 이거. 내가 조금 더 큰 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근데 이 사이즈가 와서. 짜증이가 귀여운데? 근데 반묶음으로. 맞네, 이렇게 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쯤 이렇게. 일단 여기. 오케이, 오케이. 어, 떨어질 것 같아. 옷에 할래요, 옷에? 여기 어때? 정수리. 중점화. 여기? 아, 옷에. 건이 있지. 귀엽네요. 뭐야? 이거는 그냥. 어. 물 갖다 줄까? 네. 물 옆에 있죠. 잠깐. 워터 타임 있겠습니다. 워터. 효과 빠른. Shall I entertain them while you take a break? Guys.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이 대박인 레전드 무대 인 혜린이. 갑자기 혜린이 필 혜린이가 필요하죠. 혜린이가 저희 혜린이는요. 혜린이는요. 엄청 귀엽게 귀엽고요. 이날 찢었어요. 그 윙크. 그 하는 거. 워킹도 멋있게 했습니다. 맞아요. 너무 멋있게 했고 이번 컴백도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So you can see the detail in here. 여기 love 헤린 있고 여기 하트 모양 이거 하트 모양 있고 여기 너무 예쁘게 편집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그런 뭔가 디지털 살짝 Y2K의 느낌 낌스러워한 거고 그리고 지금 없잖아. 어! 이 디테일 여러분 1랑 5 이랑 또 5 혜린이 생일 날짜예요. 모르셨으면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지? 앞치마. 요리하다, 요리하라고. 요리카메라야. 계란후라이 그만 만들고. 잘 챙겨 먹어라. 뭐지? 포스터? 오 마이 갓, 아나 원인 고양이인가? 어? 뭐야, 완전 귀여운데? 우와. 오 마이 갓. 진짜. 이번에 붙여줘.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방 앞에 방. 눈이 방 문이나 아니면 테피스트리 방 약간 벽 같은데 해도 되고. 근데 이 문구가 너무 귀여운 거야. 여기 안에 Grace is grace, no matter how small. 성장인 성장 얼마나 작아도 얼마나 작아도 성장은 성장이다. 귀엽다. 뭐가 있어가지고 너무 귀여웠어. 이거 제가 방에 잘 쓸게요. 한유언니 신발 무서운데? 아니 나 고마워요. 깜짝 놀랐는데 방금 무슨인데? 공격. 난 너희를 정말 잘 지킬 수 있어. 그 싫어하는 사람 앞에 갈 때 이거 쓸 것 같네. 이거는 이거랑 그리고 편지가 있습니다. 귀여워. 이것도 작은 백이네. 미니 백이네. 그래서 저 언니 거 보고 약간. 아니 그거는 그냥 단독방의 중요성. 달라. 애초에 디자인이 다른데. 맞아요. 느낌이 달라. 느낌. 패션. 이것도 정말 잘 쓸 수 있어요. 혜린이 잠옷 거의 100개 있는 것처럼. 미니 백도 너무 잘 쓸게요. 굿. 굿. 땡큐. 이거 주머니도 많아서 이게 약간 잘 자란 것들도 있습니다. 그 편지 그 겉만 열어줘 지금. 아 이거 안 했고. 아 오. 야. 이거 입술이 네가 항상 그리는 입술이. 입술이 이 세모 입이어서 샀대요. 귀엽죠. 귀여워. 이거 편지는 나중에 입어. 네. 괜찮? 땡큐. 짱. 약간 저기다 넣으면 되지. 까먹는 거 나올 것 같을 때쯤 알려줘. 그냥 나한테 시선 좀 보내줘. 그럼 나 바로 바로 이거. Right now. Right now. 다음. 너 좀. 이거 인생 언니. 아 이미 나왔어. 어디? 어 그러게. 이나. 언니 가방인가? 저 방금 했잖아요. 아. 와. 여기 나? 아 헤이 누구 먼저 해? 여기 짜강 와 빰빠라바밤빰 빰빰빰 아 그리고 전 약을 먹었는데 효과 빠르다고 먹었는데 효과가 안 나와요. 좀 느리나 봐요. 타임 어머 쉬는 타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우와 아 그랬나? 언니가 다행히 못 본 것 같아. 이거 뭐지? 귀엽다. 아! 이
친구는 맞네. 그쵸. 언니가 봤어요 얘를. 그래서 이게 자석이거든요. 그 머리도 마음에 들어요. 머리로 연결. 이거 와 이거 진짜 그랬는데요. 그거 제가 원래 이거 언니 주로 산 거였거든요. 근데 너무 귀여워서 잠시 언니한테 주기 전까지 제 인형도 있는데 놨었는데 제가 보고 그냥 행복하려고.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왜 언니한테 준 거냐면 저랑 이렇게 하나씩 세트로 하고 싶어서 좋죠 준 거거든요. 언니가 좋아하는 걸로 초이스를 하고 오케이. 주세요. 지금 안 걸려도 돼요. 집에 가서 오케이 한번 천천히 보고 세트로 써볼게요. 진짜 귀엽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아시다시피 어떡해 얘들아. 진짜 눈에 뭐 들어갔어. 냅둬 냅둬. 얘는 그냥 날아가고 싶었나봐. 풍선이 하나 날아갔다고 합니다. 맞은 줘라. 준비하기 괜찮았다. 이게 다 사실 엄청 전에 산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저번에 일본에 갔었는데 돈키호테에서 너무 혜린이 언니를 닮은 친구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샀죠. 아 고마워요. 이번에는 실비 패밀리 처음이에요. 진짜 빨리 주고 싶었어. 근데 고양이들이 고양이 어머 귀엽다. 고양이들만 솜털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양이가 애기 고양이도 그리고 큰 고양이도 솜털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귀여워요. 고양이만요? 네. 그렇구나. 아 다른 것도 사실 귀엽긴 해요. 아 취소 취소하겠습니다. 네. 전부 다 아쉽다. 립밤이에요. 이거 완전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패키지가.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완전 혜린이 언니야 이렇게 딱 혜린이 언니가 다니다가 언니 가방에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바르는 게 상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귀여워. 친절한 한이 언니. 나 이거 나 잘 쓸 수 있어. 그쵸? 언니는 잘 쓸 것 같아서. 아 바니츠 입 어딨어? 어딨어? 내가 화장해줄게. 내가 화장해줄게. 롤플레이. 입술 좀 부족한데? 입술. 나 괜찮아? 나 이번에 괜찮아. 와, 나 순발력 좀 빨라져야 할 것 같아. 아, 나, 아무튼, 너무나. 귀여운 친구들이. 약간 언니 선물은 자그마한 친구들 여러 가지 준비했어요. 이 친구는 개구리 파자마. 파자마. 이름이 괴롭히? 캐로피. 뭐야? 그냥 언니. 아 이거 언니 이거 입고 돌아다니면 아 귀여워. 나 이거 입을게. 나 입고 막 돌아다니면 혜린이 이런 스타일 꽤 있어. 맞아요. 뭔가 약간 하는 스타일. 이거 바지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약간 프릴. 그리고 이게 일부러 언니가 허리가 완전 개미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야 할 수 있는 만큼 좀 했어요. 근데 얘가 좀 짧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이즈를 라지인가 뭐 그걸로 샀는데 너무 짧아서 이걸로 샀는데 언니가 있던데. 허리가 너무 작으니까 아이고 언니가 입을 수 있어요. 이렇게 쫙 땡겨서 이렇게 쫙 시도. 맞아요 진짜. 센스 있다. 귀여운 천지야. 귀엽죠. 그리고 어머머머머 끝이 없네. 끝이 없네. 어머나 언니가 이거 신고 돌아다녔다. 저 슬리퍼 까매져서 새로 사야 됐었거든요. 근데 딱 받았네. 와우. 통했어. 여기 이것도 오늘 당장 신을 수 있어. 왜냐면 이미 까매졌기 때문에 바꾸긴 해야 됐어. 오 고마워. 예. 키키 맞아요. 키키 이거예요. 옆에 고양이. 제가 이거 다른 색깔도 있어서 원래 제가 원래 이거 살려고 집었거든요. 근데 잠깐만 이거 혜린이 언니 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이러고. 근데 연습생 때 너 그 네이비 맞아요. 똑같은 디자인 아니었는데 키키 비슷한 네이비 슬도 있었어. 맞아 비슷해. 약간 사심체였어. 귀여워. 안 들어왔구나. 그래서 따로 준 거야. 맞아요. 귀여운 게 최고야. 최고야. 맞아. 혜린이 인생 멘트.
귀여운 게 최고. 그거랑 귀여운 게 왜 이렇게 많아? 귀여운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너무 세상에 있지. 귀여운 게 너무 많아요. 보다시피. 어머. 이렇게 생긴 거야? 뭔가 재치기 나오려고 한 거야? 뭐야? 아직 아직 아직. 제가 계속 짓고 있어요. 너는 엄청 깜짝 놀랄 걸. 깜짝. 그런가? 어 뭐지? 뭐지? 아 잠깐. 그 따로 꺼내줄게. 가방 좀 안 예뻐. 종이 가방이 좀. 어, 좀 안 예뻐. 좀 많이 안 예뻐요. 우리 저것도 소개해 주면 안 돼요? 그래 이따가. 저거 오케이. 페달. 저거 저거. 페달. 아. 어머. 이 캔디 같은데? 귀여워. 저거는 더 친구가 대신 해줄 거라고. 이거는 서브. 서브? 이거 까볼게요. 아, 아니, 그. 저, 저거 헤이는 이따가. 너무 웃기. 못 말렸어요. 아니, 근데 이번에는 조금만 마셔서 괜찮을 것 같아. 그때 내가 들어봤는데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안 좋다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는 풍선 말고. 제 생일 때 풍선을 안 할게요. 괜찮을 것 같아요. 풍선 그림 어때요? 그 약간 2D? 에이, 그냥. 근데 풍선 해야지. 아니야. 아니 뭐하는 거예요? 얘 지금 너 혜린이의 모든 재치기가 저한테 왔어요. 안돼요. 사랑 사랑 표현 상상. So dirty dirty. 괜찮아요. 전 상관없어요. I'm in the middle of the balloon. 큰일났어 큰일났어. 오케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What is she doing? Oh God. Look at this weirdo. I'm the middle of the balloon. 오. 귀엽지? 귀엽다. 이거는 그냥 파우치고 이거는 그 책갈피. 이거 진짜 좋아. 어? 귀엽네요. 진짜 좋아. 이거랑 얘 책갈피. 언니 채 있는 걸 받았잖아요. 맞아요. 이거 바로 쓸게요. 저 지금 있어요. 그만한 파우치 줄이어폰 딱 좋은 거 알아요? 맞아. 이거랑 전 충전기도 이런 이만한 파우치에 넣거든요. 충전기도 종류별로 들고 다녀서 그만한 데 나눠 둘까? 다음은 빠밤. 그만하세요. 자꾸 제 일절만 일절만. 진짜 포장 잘한다. 다 캔디처럼. 캔디처럼 있어. 어, 얘도 파우치 같아. 뭐지? 아! 양념 테이블. 양면 테이블 이만 양면 테이블. 아 이따 떼줄게. 아니 너무 귀엽다. 가방에 얘까지 하트인 게 너무 귀엽잖아. 이거 이것도 잘 쓸게요. 이거 이런 거 너무 잘 쓸 수 있어요. 저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 오케이 왕 선물 온다. 왕 선물 간다. 여러분 기억할지 잘 모르겠지만 너는 어머나 뭐야? 옷 리본 모아서 이런 데 쓰는 거구나. 옷같이 생겼어요. 아 그럼 앞으로 리본을 계속 나한테 줘. 오케이 오케이. 나 모르겠어. 저도 모르고 있어요. 저는 모아도 못 쓸 것 같아서. 아 그럼 재활 재활로. 재활? 재활. 재활? 오케이. 더 다른 멤버 생기면 리본 나오네. 이거 옷같이 생겼어요. 어? 옷같아. 어? 아! 아! 오마이갓 이거 엄청 뭐야? 헐 그 뭐야? 그 LA에서 그때 산 거예요? 아니면 아~ 그때 산 거예요? 아, 그거 엄청 오래전에 산 거 같은데. 근데 우리 진짜 멤버들 다 그런 거. 맞아. 생각나는 거. 오마이갓 이거 짱 귀여운 티셔츠인데. 이거 움직이잖아 얘. 이거 짱 귀여운 티셔츠. 완전 움직인 거 아닌데. 이런 거 약간. 와 이거 진짜 귀엽다. 사고 싶다. 이것 봐요. 하나뿐이었어. 그거. 이렇게 타마고치. 뒤에 짱 귀엽잖아. 타마고치요. 이거 나 오늘 입고 연습해야겠어. 저 왜냐면 저는 뭐를 사든 나가. 나가. 너 풍선 놀 거야? 밖에서 놀아. 잠시. 다녀와요. 당장 나가. 너 풍선 다 들고 나가.
그럴 수 없어. 하랄랄라. 민지는 그냥 풍선은 놀아야 하나 봐요. 짧게 등장. 아이들의 빈자리를 채워보겠습니다. 어머머, 야, 언니 신발 아프다. 보여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진짜 아파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금방 왔습니다. 휴지도 가져왔습니다. 이거, 왜냐면 저 어디까지 뭘 사거나 선물 받으면 항상 바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원래 나 다른 거 사려고 했는데, 하늘색 반바지 있잖아. 아, 그래서 우리가 다, 말린 게 아닌 거야. 저를 말린 거예요. 전세집에 그냥 샀어요. 했는데, 근데 그걸 산 척 하면서 그걸 샀어. 땡큐 여러분. 아직 태린 씨의 생일은 끝나지 않았다. 끝났다. 시작. 아직 시작.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아직 다섯 그래요? 그 뜻이었구나. 그렇습니다. 아 벌써 다섯 삼십분이야? 다섯 시 일어났는데. 그래서요? 그 혜인이 보여드릴까요? 어 예. 뭐요? 어. 혜인이 저희 한 명, 멤버 한 명 더 생겼고. 영입했습니다. 들어와요! 어때, 저 사진? 왜? 얼굴은 제일 예쁜데? 얼굴만 보여줘, 얼굴만. 얼굴이? 우와, 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그니까. 못하니까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언니 허리 참 유연하다. 유연해. 사실 연습실에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아. 세 명이나 있어요. 아, 저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저거. 세 복제술. 뭔가 웃기긴 웃기잖아 저거. 내 생각엔 여기 혜인이 이게 들어가 있어도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 미안해. 혜인이가 혜인이를 공격한. 혜인 기차가 지나가니까. 혜인아 누워 있으면 안 돼. 부러질 것 같아. 혜인아, 저 편하게 있어. 다리 2m. 다리 2m야. 혜인이 언니. 언니. 이런 친구가 있답니다. 아, 저거 너무 예뻐. 나 그래서 보면서. 그니까, 나 이거. 막 이래, 나 그래서. 나 저 생각했는데. 저 이렇게 예뻐? 막 이랬다고. 내가 그 만약에 그것을 입었다? 나 무슨 도둑이 되었나 보네. 그래서 나 도둑 같을 텐데. 미안해. 무슨 애기 도둑이. 띠띠. 쉽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옷을 사고 소화하기는. 맞아, 쉽지 않아요. 혜인이니까 혜인이 소화하는 거지. 그러니까, 혜인 진짜 최고라니까. 왜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반응 주지 마. 근데 혜린 씨, 그래서 이제 19살 되셨잖아요. 소감을 말해주시겠어요? 올해가 19살이고 내년에 성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사실 똑같아요. 뭔가 다를 건 없고 똑같은데 나이는 숫자뿐이야. 그쵸. 그런데 나이는 숫자. 그런데 이제 멤버들과 하루하루 그만해. 너는 소감을 물어봤는데 듣지도 않아. 얘 지금 열심히 설명하는 중인데. No, my key is open. 오케이, key is open. 오케이. 그럼 까먹었다. 내년도 똑같을 거다. 바뀌는 건 없다라고 해서. 바뀌는 건 없지만 이제 멤버들과의 매년 생일을 맞을 때마다 점점 더 추억이 많아지는 거니까 느끼는 좀 더 그런. 뭔가 고마움? 그건 항상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생긴 것 같아요. 아 뭐야. 그랬죠? 그랬죠? 댓글 좀 읽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우리끼리 나왔다. 우리 약간 너무 감동 포인트 빠져있는 것 같아. 파마니 씨 출격. 오늘 한 타코 먹는 거 봤어? 미니언즈 같아. 진짜 웃기던데. 어떤 거야? 타코? 타코 먹었어요, 언니. 아. 우리 빼고 먹었어? 아니, 씨. 나중에 알려줄게. 내가 너희 없이 먹겠어. 먹겠어. 미니언즈 같대요. 바나나,
오늘 저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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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인 씨가, 혜린 씨가 해주세요. 아직도 처음에 아메리카노로 했던 게 기억이 선한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니즈 미건강 좀 저는... 생각하자 우리. 사실 오므라이스. 오! 괜찮다. 오므라이스 너무 여러분, 맛있고. 근데 나 오므라이스 한 번. 언니 안 돼. 내가 만들어줄게. 아 안 돼. 아니 아니 맛있는 데서 먹었지. 맛있는? 내가 한 건 맛있었다는 거야? 맛있어요. 안 먹어봤구나. 안 먹어봤어요. 언니가. 우리 그거 꼭 해야 돼요, 여러분. 다 같이 저녁. 먹는 거? 저녁 파티. 연말 파티 하겠다. 아, 연말 파티. 맞아요. 맞아요. 혜린이가 먼저 하고 싶다고 했어요. 나 그래서 약간 감동받았잖아. 해야 돼요, 여러분. 해야 돼요, 꼭. 우리끼리 연말 파티 해야 돼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다섯 명이서 아주 끝장나게 놀 겁니다. 맞아. 연말에. 잘 할 수 있어. 아직 그... 5월입니다. 그 저희 제가 누구 생일 하려고 계속 쓰려고 가져온 무슨 미러볼이라고 해야 되나? 그 한 번도 안 줬어요. 아 우리 그때 대표님 생일 생일 대표님 축하드렸을 때 그 미러볼이 있는데 진짜 짱이다. 근데 생각보다 좋다. 맞아요. 그 되게 좋아요. 거실 넓은데 거실 다 반짝거리고 이렇게 딱 놓으면 이게 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때까지 있으면 쓰도록. 또 댓글 좀 읽어주면 안 돼요? 아, 좋았어요. 나 그럼 한국어 빨리 못 읽어. 오늘 너무 귀엽다, 혜린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양파. 하나하나. 파. 유진트 컴백 기대돼. 생일 축하해. 아기들아 사랑해. 우리도 저희도 사랑해. 크크크크크크. 하자. 하니 잠옷 입은 거냐? 이거 완전 귀여운 완전 뭐 하니? 이거 저 파란색 저 있어요. 이거 파란 버전. 제가 만약에 잠옷 입고 왔었으면 어떻게 생각해? 근데 이렇게 예쁜 잠옷이 어디 있어요? 이 잠옷. 예뻐. 예뻐. 혜린이 파란색 있어요. 맞아. 나 약간 댓글 읽는 거 잘 못하나 봐요. 나도 지금은 안 보여서 읽을 수가 없다. 타마마 생일 축하해. 뭐지? 타마마! 그 타마 너가 그 발꿈치 들어가지고 귀엽다고 한 걔. 동그라네? 어. 근데 걔 성격이 두 개라며요. 너야. 아니 넌 기로로지. 기로로? 나중에 설명해 줄게. 오케이. 근데 여러분 우리 슬슬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연습하러 갈 시간이잖아? 저희 곧 버니즈 뵈야 되잖아요? 맞죠. 열심히 매일매일 연습을 하고 있으니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 기대해. 오늘 작곡 곡도 많아. 어머! 두 개. 세 개야. 세 개. 제가 사실 하나. 우리 저거 놔둡시다, 그냥 연습실. 세 개 날라간 거. 나쁘진 않아. 힘들 때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힘들다시네, 갑자기. 그러면. 나를 먹으렴. 알겠습니다. 마무리 할까요? 마무리 할까요? 누구 보는 거야? 여러분. 아. 마무리로 다 같이 마른 무화트 하면서 끝내요. 좋아요. 오케이. 신발 무기야. 진짜 아프지? 미안해. 미안해. 조심해야 돼. 오늘 이 신발 주셨거든? 왜냐면 나는 그 조건이 있어서 주고. 오케이. 조건.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무슨 댓글 없는데 불러야 돼. 댓글 없는데. 여기. 예. 안녕. 빠이.